안녕하세요. 허태 씨의 취미생활, 세계 기타 회사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엔지니어 조지 플러트는 레우에 의해 채용되어 40년 이상 파트너십을 함께 했습니다. 조지는 레우와 많은 기타 및 앰프 디자인을 작업했는데 첫 번째는 조지 플러튼의 이름을 딴 플러튼 레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 팬더는 기타 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타 디자인에 대해 창의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레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 및 서양 음악가들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많은 플레이어들이 마모된 플랫에 많은 수리 비용과 시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저렴하고 손쉽게 빠른 수리가 가능한 기타를 선호했습니다. 레오는 그들에게 더 나은 기타를 디자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몇 가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일부 플레이어의 테스트를 거쳐 레오는 팬더의 첫 번째 솔리드 바디 기타를 출시했습니다. 1950년 첫 번째 기타는 팬더 에스콰이어였습니다. 에스콰이어에는 단일 픽업과 25.5인치 풀스케일이 적용되고 트러스로드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넥의 뒤틀림 문제가 발생했고 약 50대만이 만들어졌습니다. 1951년 팬더는 두 개의 픽업과 트러스로드를 갖춘 최초로 대량 생산된 솔리드 바디 스페인 스타일의 일렉트릭 기타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라디오 수리 담당자였던 레오는 팬더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럼에 브로드캐스터라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곧 기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수집가들은 이 기타를 비캐스터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당시 텔레비전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된 이름은 텔레캐스터였습니다. 텔레캐스터는 메이플 넥에 볼트가 달린 올솔리드 기타였습니다. 프렛이 닳거나 넥이 손상된 경우에는 4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넥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는 소나무로 만드는 시험을 거쳤는데 소나무는 무른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파였습니다. 결국 마감이 편하고 단단한 나무인 애쉬 바디로 만들었습니다. 텔레캐스터가 출시되면서 에스콰이어는 저렴한 버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매는 감소했고 1969년 에스콰이어의 판매는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팬더 기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